여러분들 연습스윙 많이 하시죠? 그리고 공칠 때는 다른 스윙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멘탈적인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풀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연습스윙 하시죠? 그 연습스윙 기준은 어떤 것 같고요? 진짜 저는 제일 궁금해요. 안피들이 연습스윙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떤 느낌을 가지려고 그래? 체중 이동? 아니면은 몸의 움직임? 아니면 클럽이 지면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연습생 할 때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 한 가지 정도. 나, 저 같은 경우는 난 무조건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템포. 어떤 분들은 클럽이 이렇게 툭툭 지면에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클럽과 몸하고 같이 움직이는 느낌. 이건 분명히 사람마다 달라요. 예.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요점은 느낌을 가지고 갖고 있는 거야. 찾는 거야. 아, 내가 이런 느낌을 스윙했을 때 올바른 스윙 궤도가 나온다, 일정한 템포가 나온다, 타이밍이 나온다, 그죠? 조화가 잘 맞을 거다. 아니면 밸런스, 스윙에 대한 밸런스, 스윙하면서 이렇게 하면 밸런스가 좋아. 자, 그 느낌을 가지고 나서 연습 스윙 두 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 앞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죠? 또 공 맞추려는 생각.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지. 자,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그 느낌에 대한 생각을 했어. 했는데 공 앞에서는 우리가 그 준비했던 그 부분이 없어져요. 왜? 아, 얘를 지금 어떻게 맞춰 보내지 하면서 또 몸이 굳어지고 스윙을 또 많이 생각하실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한 10초 전에 연습했던 그 느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다른 자아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내가 만약에 스윙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클럽 떨어져 밸런스 연습도 하고 템포 연습했잖아요. 그러면 공 앞에서도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마인드로 하셔야 돼. 똑같은 마인드로 하셔야 돼. 근데 그 부분이 바뀌어요. 공을 보는 순간마다 때려서 보내려고 그래. 몇 미터 보내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준비했던 부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요. 바뀌는 동작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동작이 스윙 기술을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내가 스윙을 할 줄 몰라서 그럽니까? 얘에 대한 건 난 질문을 하는 거야, 지금. 이미 잘했잖아요. 잘했으면 공 앞에서 안 된 이유가 내가 스윙을 할 줄 몰라서, 수행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그 전에 준비했던 생각이 공 앞에서 바뀌니까는 그런 동작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골프는 뭐라고 했어요? 멘탈. 멘탈이다. 이런 부분을 멘탈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배제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골프 실력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 뒤에서 하셨던 방법들, 뭐 예를 들어서 몸의 밸런스, 리듬 타이밍,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방법을 계속 하시다가요, 공이 안 맞더라도 그냥 계속 똑같이 하세요. 내 느낌이 좋았는데, 내 스윙된 느낌이 좋았는데 공이 안 맞았다. 이런 공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3개나 5개 뒤에 다시 좋은 샷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공 한두 개 안 맞는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지 마시고 원래 하셨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일정하고 연습 스윙과 똑같은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팟5에서 공을 좀 때리고 싶어요. 그럼 뒤에서 연습 스윙도 세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직접 실현한 거 있어. 연습 스윙을 빨리 하면 공 진짜 빨리긴 빨라져. 세게 맞게 맞아요? 세게 맞아.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내가 공의 구질을 만들어야겠다면 빠르게 하면 안 되지. 구질을 할 거면? 공의 구질만 할 거면 선수들이 항상 공의 구질을 생각하고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스윙 궤도 생각해야 되고 클럽 페이스 느낌 가져야 되니까는 빨리 하면 못 느끼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 근데 나 그냥 오로지 그냥 세게 칠 거다. 세게 칠 거다면 연습 스윙이 빨리 하면 당연히 볼치도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뒤에서 연습 스윙 살살 하고 세게 치려고 하면 거기 타이밍 안 맞는 거고. 그럼요, 그럼요. 뒤에서 세게 하고 여기서 멈칫한 사람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또 안 맞는 거고. 멈칫한 사람이 더 많지.